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. 방송을 듣는 즉시 집 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잠그시고 집에서 대기하여 주시...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다.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눈과 숲은 붉게 변했고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. 우리들은 생존자들은 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새로운 끔찍한 것들로부터 야, 일어나. 정신 차려. 집 좀 뒤져보라니까 자고 있으면 어떡해. 네 잘 때 내가 다 찾아봤어. 상자는 많은데 다 비었어. 하나도 없어. 누구든 간에 여기 전에 살던 사람이 바이러스 다 퍼지기 전에 다 챙겨가지고 대피했겠지 뭐.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가져갔거나. 어찌됐던 간에 뭐 일단 우리는 요 며칠간 이 집에서 지내야 될 것 같다. 좀 춥다. 그래도 밖에 있는 것보단 낫겠지. 잠깐 성냥이 다 썼네. 벌써 다 썼어. 그냥 추운데 일단 좀 그냥 있어야겠다. 이따가 밖에 나가서 내가 성냥 좀 찾아볼게. 근데 진짜 이렇게 집안에서 맘 놓고 있는 게 얼마만이냐. 좀 이따가 저 나온 상자 다 부셔가지고 다 막자. 창문 같은 거 창문도 저기 하나 깨진 거 말고는 다 멀쩡하네. 야, 진짜 아직도 이런 집이 있어? 생각도 못했다. 다 불타거나 다 부서지거나 그러는데. 의자도 진짜 오랜만에 앉아보네. 근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니까 옛날 생각나는 것 같아. 이렇게 되기 전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엄마랑 아빠랑 밖에 나가서 물건 좀 찾고 올게. 팔 다친데 쓸만한 거 찾아보고 쉬고 있어. 이 며칠간 잠도 잘 못 잤잖아. 자고 있어. 왔다 올게. 야, 또 갑자기 밖이 추워진다. 아휴, 나갔다 왔는데 얼어 죽을 뻔했네. 야, 그나저나 너 자고 있는 동안 내가 못 찾을게. 진짜 복권이야, 복권. 일단 술을 좀 찾았지. 분명 좋은 데 쓸 수 있을 거야. 냄새 맡아봐. 뭐 하는 거야? 제정신이야? 뭐? 마시려고 했어? 내일 너 팔 좀 괜찮아지면은 같이 찾으러 나가보자. 쉬어. 죽겠지만 내일 아침에 보자.